자, 우선은 가치 이론과 평가의 3방식인데, 평가의 3방식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지대 이론에서 배우셨던 이 고전학파죠. 1776년에서 1870년 이 사이 시대인데, 이 고전학파는 이 생산비 가치설을 주장합니다. 이 토지에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그 노동력 투입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생산비 가치설은 생산비는 수요와 공급 어느 측면이에요? 수요죠, 수요. 그래서 생산비가 뭐를 결정하냐 하면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즉,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요. 자, 비용성의 원리를 우리는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바로 생산비는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 그래서 이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이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방식이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을 의미하는데, 자, 이 원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 자,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우선 이 고전학파가 있고, 1870년에는 이 한계 혁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학파가 나타나죠. 이 학파가 한계 효용 학파입니다. 이 한계 효용 학파는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서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하는데, 한계 효용 가치설이 나타나죠. 한계 효용 가치설인데, 이때 토지에 노동비를 노동력을 투입할 때는 노동력 한 사람 두 사람 셀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비 가치설을 우리는 객관적 가치설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 효용 가치설은 주관적 가치설이라고 해요. 주관적 가치설. 자, 여러분, 상품을 하나 더 소비하는 게 한계 효용이거든요. 한계 효용은 상품을 하나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 효용이 얼마나 변하냐. 이 한계 효용의 크기가, 이 한계 효용의 크기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요.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수요 측면이죠.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니까, 소비는 수요 측면이라서 이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방식이 소득 방식이 되겠죠. 소득 방식. 그래서 1870년에 나타나는 거죠. 1870년에서 1890년대 초에 이르는 한계 효용 학파. 자, 소득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우리는 수익 환원법. 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나타나죠. 자, 수익 환원법에 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수익 가액.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우리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수익
임대료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전학파가 나옵니다. 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알프레드 마샬이 되겠죠. 그래서 1890년대 초부터 1929년 대공황 이 시기인데 신고전학파의 균형가치설. 그래서 마샬은 어떻게 되죠? 마샬은 시장에서 공급 측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뭐가 돼요?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이 그림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 마샬.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이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난 방식이 비교 방식인데, 비교 방식에서는 우선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또 토지를 평가할 때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 또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가액,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비준 임대료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가법, 수익환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은 26회 출제했고, 작년에는 적산법, 수익분석법,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작년에 출제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흐름을 잘 보는데, 이게 평가의 뭐죠? 원가 방식, 소득 방식, 비교 방식, 3방식이고 방법이 몇 개? 7개 있다고 해서 몇 방법? 7방법이나. 자, 이때 이 얘기죠.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거기에 보시면은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우리 가격의 3면성 또는 가치의 3면성이죠. 가격 또는 가치의 3면성인데, 이 가치의 3면성이 우리는 평가의 3방식에 있어서의 뭐가 되죠? 성립의 근거가 된다. 자, 이 흐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에 610페이지 보시면 시산가액이 나오는데, 자, 시산가액이라는 건 얘기죠. 이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요 개개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이 시산가액이에요. 그러면 시산가액이 바로 그건데, 이 시산가액을 우리는 조정을 해야 돼. 그럼 시산가액은 어떻게 돼요? 최종 평가 가액이 아닙니다. 대상 물건의 최종 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상 가액입니다. 그래서 시상 가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의 이론적 근거는 우리는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한 우리는 3면 등가성 이론,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은 같다. 마샬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은 다 같다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3가격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상 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다 똑같다. 요거에 근거해서 시상 가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시상가액을
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인 시상 가액을 뭐죠?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이 시상 가액의 격차를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을 시상 가액 조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조정의 방법, 이 조정에 있어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가중치로 조정을 하고 주 방식과 부수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자, 조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6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죠? 3방식에 의해 구해진 시상 가액을 단순히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상 물건의 특성, 용도, 성격이나 평가의 목적, 조건 등을 검토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 뭐를 결정한다? 가중치.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중평균해서 시상가액을 조정해. 그래서 가중치로 조정해서 우리는 시상가액을 조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구하여 다른 시상가액으로 검증하는 방법. 그게 우리가 요 두 번째 얘기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상가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21회 시험,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요 관련해서 요 내용은 요 3방식 관련해서는 21회 시험, 26회, 27회 시험에 출제했죠. 요 흐름 잘 우리가 이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가 방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우선 613페이지 원가법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13페이지 원가법 개념을 보시면,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뭐죠? 재조달 원가.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가해. 감가 수정 네모. 이것을 26회 시험에는요, 이 네모, 감가수정,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에서 감가수정입니다. 감가수정을 우리가 가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 이건 산정하는 이 말은 구하는 이 말입니다. 자, 재조달 원가에서 뭐 감가 우리가 수정을 가하여 하잖아요. 감가 우리가 수정에 또는 감가 누계에 그걸 빼면 되는데, 요것을 뭐죠? 우리는 감가 수정에 뺀 것을 이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개념 정확하게 개념은 기억을 하고 다녀야겠죠. 자, 그러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뭐죠?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뭐가 돼?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자,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다.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 있어서의 개념이 여러분 6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재조달 원가의 우선 개념을 보시면은,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 우선은 기준 시점.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항상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하냐 하면은 신축 시점으로 출제합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의, 기준 시점에서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한다고 상정, 가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제조달 원가다. 자, 여러분 원가는 비용과 같은 말. 자, 여러분 원가 원가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요거 영어 요걸 번역한 건데 같은 말입니다. 비용과 원가는 같은 말. 그럼 제조달 원가면 제조달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은 항상 보고 종류를 봐야 되는데 이 종류가 가끔 이제 시험 지문에 또 가끔 나오잖아요. 종류. 종류는 뭐가 있다? 재생산 원가. 여러분 재생산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재생산 비용. 여러분 아까 원가는 비용이라고 했죠. 이것을 복제 원가라고 해요. 복제. 복제 알죠? 똑같은 거 복제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체 원가. 자, 대체 원가는 대체 비용이죠. 또는 이것을 대치 원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감가가 별로 없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합한 것은 재생산 원가, 낡고 노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합한 것은 대체 원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건물, 지금 공부하는 이 건물, 신축 건물 얼마 안 됐죠? 감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건물, 자, 이 건물에서 이 대상 건물과 건축 자재, 예? 동일한 건축 자재, 동일한 노동력의 질, 동일한 설계와 동일한 공법을 가지고 물리적, 이 건물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이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재생산 원가예요. 그러니까 뭐죠?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 무슨 개념? 원가 개념이다. 물리적 측면의 원가 개념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원가는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60년이 지났으면은 여러분 60년 지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하면요. 가치가 떨어져. 왜? 60년 동안 엄청 변했잖아요. 그래서 뭐죠?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땐 이걸 생각해야 돼. 건축 뭐가? 자재의 변화.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법이 발달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무슨 원가? 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측면에? 이 효용 측면의 원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재생산 원가보다 뭐가 대체 원가가 우수해.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의 건물을 조달하는 게 대체 원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 원가는 주의해야 될 것은 최신의 건물,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현대적 감각에 맞는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졌잖아요. 60, 오래됐으니까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다 반영했어요. 즉,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다 내포하고 있어요. 왜?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 새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뒤떨어진 다 반영했다는 얘기죠.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미 내포해 있는데 기능적 감가를 하면 두번 감가해. 이중 감가가 돼서 안 돼. 오래된 건물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물리적 감가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효용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재생산 원가가 대체 원가보다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효용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뭐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16페이지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재조달 원가, 산정. 이런 구하는, 기준하는 것은 산정, 기준을 얘기하는데, 자, 건물. 자, 건물은 우리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해요. 자, 여러분, 자기가 직접 건설하든, 어떻게 돼요? 도급 공사를 하든,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자가 건설이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건물의 재 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여러분 건물 짓는데 노동력 원자재 투입하잖아. 이런 것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감독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간접 공사비입니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 하면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개발업자, 여러분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자 개발업자인 수급인의 적정한 개발에 따르는 이윤을 포함시켜줘야 돼. 자 여기에다가 또 도급인 발주자죠.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도급인 발주자가 부담을 해야 돼. 우리 등기 비용, 뭐 공과금, 이자 비용 이런 것은 통상적인 부대 비용인데 이것을 더해줌으로써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야.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죠. 자, 토지는 자, 여러분 원가법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예?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고 재생산이 가능한 뭐죠? 조성지 매립지. 여기서의 토지는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조성 매립을 하려면요.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상태인 토지를 우리는 소지라고 해요. 소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소지를 취득을 해서 뭘 해야 돼? 조성 매립을 해야겠지. 여기에다가 뭐를 대죠?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조성 매립 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다가 또 통상적 부대 비용을 대주면 돼.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게. 자, 우리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요거 중요하죠.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 여러분 15회 17회는 말로 출제했고요. 21회 20회는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 그러면 계산 문제 출제를 하는데 하나 계산 문제 거기 교재에 나온 계산 문제가 있죠. 61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단 주어진 조건에 하는데 20년 전 지어진 준공된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연면적은 1450제곱미터인데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 직접 공사비 3억 원, 간접 공사비 3억, 합쳤더니 3억 3천만 원인데 또 개발업자 이윤, 이게 바로 개발업자 누구? 수급인의 이윤이죠. 얼마? 7천만 원. 요까지 더해야 4억 원. 총계 4억 원이 바로 표준적 건설 비용이죠. 근데 통상적 비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표준적 건설 비용이 여기 얼마다? 요게 4억 원이다 얘기예요. 4억 원. 자, 4억 원에다가 뭐를 해야 돼? 여러분 표준적 건설비 4억 원 나왔으니까 표준적 건설비 4억 원에 얼마? 우리는 준공 당시에 20년 전 건축비 지수를 얼마로 봤어요? 100으로 봤을 때, 준공 당시 건축 100 봤을 때 기준 시점 20년 지났을 때는 얼마? 145. 이 말은 얼마? 145는 20년 동안 45% 올랐던 얘기예요, 건축비가. 예? 자, 그럼 이거 얼마죠? 100 없어주니까 얼마? 이게 400만 원이 되겠지. 400만 원. 400만 원. 예? 요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 1450 연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제곱미터는 나오겠죠? 그럼 145 약분되니까 얼마? 얼마? 공 하나 없어지죠? 또공 하나. 또 없어지면 얼마? 그럼 공 하나.
없어지면 40만 원이네. 40만 원.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이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 40만 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식에 따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를 두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산정 방법이야.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산정 방법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대상, 우리가 거기 봤더니 우리는 비용,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대서 구하는 총 가격 적산법 또는 총량 조상법이 있고, 건물을 주요 구조로 나눠요. 벽, 바닥, 기둥, 지붕 나눠서 주요 구조물 표준 가격을 구해서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 이것을 구성 단위법이란 게 있고, 또 우리 총량적 지표를 구해서 구하는 단위 비교법이 있어요. 1제곱미터당 얼마냐? 실무적으로 이해하기도 간편하고 계산하기도 쉽고 하는 우리 제곱미터당 얼마냐? 세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 단위 비교법. 또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우리 건축비 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비용 지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단위 비교법인데, 단위 비교법은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되겠죠? 어디 속해 있는가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6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감가수정 619페이지 밑에 나오죠. 대상 물건에 대한 이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죠. 감가수정에 그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서 요걸 구하는 게 감가 수정이다, 개념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620페이지 보시면은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을 비교한 표가 나오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얘기입니다. 이 평가, 우리는 평가 이론에서는 감가 수정이고, 그리고 기업 회계 이론에서는 감가상각인데, 목적은 뭐죠? 목적을 보게 되면은 감가수정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회계는 회계 기간 1년 동안 손익 계산 비용 배분 시에 우리는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해요. 기준이 또 시험에 많이 내죠. 우리는 감가수정은 뭐를 기준? 재 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리고 또 내용 연수는 우리는 감가수정은 오늘 관리에서 배웠죠. 경제적 내용 연수를 우리가 기준해서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날 때까지 장래 보존 연수 또는 장래 보존 연수, 장존 내용 연수를 중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감가상각은 세법상에 규정된 법에 정해진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우리는 실제 경과 몇년 지났냐 준공해서 경과 연수를 중시하죠. 자, 감가 요인을 보면은 우리는 감가수정은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모두 고려하지만은 이 감가상각은 어떻게 돼요? 기술적 측면인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고
외부적인 경제적 감가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또 관찰 감가뿐, 이런 감정 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하는 건데, 관찰법을 인정하는 건 감가 수정, 인정하지 않는 건 감가 상각이고, 감가 수정은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돼? 대상 물건마다 우리는 장가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감가 상각은 우리는 멸실 없어졌다, 멸실되어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상각이 계속됐고 장가율이 일정합니다. 여러분, 장가율이 감가상각은 일정한데, 재조달 원가, 장가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게 감가상각. 감가수정은 이 장가율을 개별적으로 대상 물건마다 판단. 그리고 적용은 감가수정은 상각 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 자산인 토지인 조성지 매립주도 적용하지만, 여기는 뭐에만 적용? 상각 자산만 적용하고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감가 수정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는 요 여기 바로 뭐죠? 준공해서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물리적 내용 요소는 기술적 측면의 개념이고, 경제적 수명이 닿을 때까지 버틴 연수가 바로 뭐죠? 경제적 내용 연수다. 경제적 내용 연수.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고,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 종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남아있는 가격은 있어요. 아직 철거할 때까지는 수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문제는 준공을 해서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나면 뭐가 돼? 이 5년은 뭐라고 해? 경과연수. 우리 이 감가상각은 이걸 중시하지, 경과연수. 그러면 5년 지난 시점, 기준 시점에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물을 때는 기준 시점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잔존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잔존 내용연수 배웠잖아요. 자, 요 관계. 그래서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감가도 개별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잔존 내용연수나 유효 경과연수를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용연수 조정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감가 요인을 배워야 되거든요. 감가 수정의 감가 요인, 감가 상각 방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3방식 그리고 부동산 마지막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요 원리 우리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기본적 개념, 요 개념을 요즘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